각 지역에서 보다 가까이 중소벤처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만나고 있고 이들과 중소벤처기업부 본부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청의 담당자를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는 정책 토크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전북청장 취임 후 1년간의 소회와 전북청 소개 및 역할에 대해 들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전북 지역 소상공인 현황과 특성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전북 지역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 우리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현황도 좀 궁금하고요. 또 각각의 특성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시죠. 예. 전북은 행정구역 14개 시군에 인구는 186만 명입니다. 그 지역 내 총 생산과 재정 자립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전북 지역 중소기업 수는 13만 개로 전국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5인 이상 제조업은 3천 개에 불과한 반면 소상공인이 11만 6천 개로 90%를 차지하고 있어서 전국 평균 소상공인 비중 86%에 비해 다소 높은 실정입니다. 네. 특히 소상공인 중에서도 임금 수준이 낮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전주, 익산, 군산 3개 도시에 전체 소상공인 66%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북 지역 전통시장은 65개로 전국 대비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지자체, 상인들이 상호 협력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은 전통적으로 농업 기반 도시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발전이 더딘 것도 사실인데 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혁신형 기업으로 통칭되고 있는 벤처기업이나 기술 혁신형 기업, 경영 혁신형 기업의 수도 1,600여 개로 전국 대비 2.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북은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마련과 제조업 기반 육성이라든 중장기적인 정책 방안을 중점 고려하여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90%의 비중이면 이 소상공인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는 전북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